짝퉁 음악 방송을 하는 그 버스 운전기사 상영과, 그리고 어렸을 적에 UFO를 본 적이 있는 선천적 시각장애인 유경이 나오는데요. 그 상현이 이제 유경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 첫눈 접근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신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되게 알콩달콩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관계자 번호 박병구입니다. 전화번호 줄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심심할 때나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너한테 전화. 그두 주인공의 큰 이야기들은 유지를 하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은 뭐 새로 추가하고 덧붙여가지고 주변 인물들과의 이야기와 뭐 필연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설정과 라디오 DJ라는 그런 설정이 뭐 어떤 청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뮤지컬적인 판타지도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UFO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는 되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손에 닿을 수 있고 어떤 현실적인 실제적인 존재로서 표현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음악은 일단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또 신비롭고 또 약간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는 색채감 있는 화성들을 사용을 하려고 했고, 편한 음악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좀 듣기 좋고 편한 멜로디를 만들려고 했고, 또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대중음악을 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작가님과 처음부터 이 곡을 구성하고 이 제목을 찾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노래, 이 가사에 맞는 멜로디가 따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애착이 가는 넘버입니다. 이 근처에 UFO 떴다는데 본적 있으세요? 네? 뭐 누가 예뻐? 아니요, UFO요, 비행 접시. 저희가 CJ에서 리딩을 거쳐서 다시 한번 리딩을 또 해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된 건데, 그때는 인물들 위주라기보다는 상현과 유경이 위주로 드라마를 좀 다듬어 나갔었고요. 얼마 전에 했던 창작산실 그 리딩에서는 다른 인물들까지 함께하는 그 구파발 마을의 모습을 조금 더 담으려고 했었고, 이번 본 공연에서는 그것들이 조금 더잘 조화롭게 보여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희 공연이 불편함 없이 다가갔으면 좋겠고,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